식품 영양에 대해 전문가인 윤택중 교수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? 지금 요새 냉이가 한참 많이 나와서 냉이 된장국 꾸렸어요. 정말 먹음직스럽네요. 된장국 끓이고 아이들 위해서 계란찜 정도 하고 야채, 나물 뭐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아침을 꼭꼭 챙겨 드시나요? 해주면은 늘 먹고요. 근데 가끔 술 먹은 날은 해줘도 못 먹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. 평상시에는 늘 먹습니다. 예. 아침을 꼭 챙겨 드신 이유라도?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? 아,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죠. 어서 나르세요. 연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아침 밥상. 그런데 식탁 앞에 앉은 윤택중 교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. 김치를 주셔야지.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를 안 먹어. 아, 김치 되게 싫어해요. 김치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정말 좋은 세계적인 건강 그 음식인데 갈수록 그 김치가 좀 쇠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 우리 집도 그러네요. 김치 대신 무말랭이. 아, 이거 봐. 안 돼.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시작된 아침 식사. 그런데 아내에게 특별 주문한 음식이 있다면서요? 그 뭐 봄 냄새가 좀 맡고 싶어가지고 어제 그 냉이국을 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냉이에는 실질적으로 비타민 A가 그 많이 있어서 우리 그 시력 보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계란은 일단 뭐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의 비율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있는 그런 음식이죠. 그래서 그 아이들 성장기 때 상당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그 한두 개 이상씩은 꼭 먹을 수 있게 지금 그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고기를 너무 자주 먹자 그래서 그게 조금... 아닙니다. 고기 먹어야 됩니다. 고기는 정말 가장 중요한 단백질 근본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고기에는 그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필요하고. 그런데 이 하얀 덩어리는 뭐예요? 매일 아침마다 챙긴다는 수제 요구르트입니다. 한 5, 6년 전부터 이제 유산균 발효율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우리 애들도 약간의 그러한 그 아토피성 체질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유산균들이 이러한 그 아토피성 체질을 전환시킨다는 이제 그러한 보고들이 많아가지고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.